안녕하세요. 고급 영어 영자신문을 읽으며 영어 공부도 하고 경제 및 시사 공부를 할수 있는 고급 영어로 가는 길 채널입니다. 해외로부터 국내 언론을 거치지 않은 날것의 소식을 전해드리며 세상을 보는 눈을 함께 키워나가는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5개월 만에 녹화를 하게 된 영상인데요. 8월 21일 미국 주식시장에 관한 CNBC 기사입니다. 자, 그럼 관련 기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존스가 아니라 다우 존스네요. 약간의 말장난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다우 존스 190 points. S&P 500 close at another record to finish week. 이렇게 됐네요. 네, 다우 존스는 다우존스는 점프 190포인트가 올랐고 S&P 500은 close 장을 마감을 했는데 at 어떤 수준에서 마감을 했냐면 at another record to finish week 이번 그한 주를 그 주간을 finish 끝내면서 또 다른 그 신기록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월 20일 금요일자 장 마감한 기사고요. 말씀드린 대로 CNBC 기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Stocks rose on Friday. 주식이 올랐습니다. On Friday. 금요일날 올랐습니다. 이게 lifted by strong US economic data. 이게 역시 올림을 당했는데, 뭐에 의해서 그랬냐면, 아주 강력한, 아주 그 견조한 호조인 미국의 economic data, 경제 그 지표 때문에 올랐다는 거죠. 그 사실 그 금요일날 나왔던 경제 지표를 보면은, 미국 그 기존 주택 판매라든지, 제조업 PMI, 이런 PMI 숫자들이 둘다다잘 나왔습니다. 금요일 경제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lifted 올랐고 그래서 이게 to end a week 그러니까 그한 주간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근데 그 주가 뭐냐면 이 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네요. 그 주가 saw the broader market reach a record level. 그주한 주가 그 목격을 했답니다. 뭐를 아주 그 광범위한 시장이 그 reach 도달을 했답니다. A record level. 그 사상 최고치를. 도달한 그한 주를 그 마감을 한게 이제 금요일인데 그 금요일 날 US economic data가 아주 견조하게 아주 강하게 호조세를 잃었고 그로 인해서 스톡 마켓이 올랐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이게 우리가 그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3대 지수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그러니까 다우존스 산업 지수가 있고 S&P 500가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스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어쨌든 이 다우존스의 그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는 다우존스 지수는 finished 끝났답니다. The session을 그 어떤 그 세션을 얼마나 올랐냐면 100 90.6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렇게 오르면서 지수 수준이 27,933 매로 이제 그장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A gain of about 0.7%.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퍼센트로는 이 190.6포인트라는 거는 이 퍼센트 기준으로는 0.7% 정도의 그 게인 그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The S&P 500 그리고 S&P 500은 advanced,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 rose, rise, lift 다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finished session up 요만큼 올랐다는 얘기고요. S&P 500가 advanced 된 것도 이것도 올랐다는 다 그런 그 상승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동사를 다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네요. The S&P 500 advanced 0.34%. 그 S&P는 0.34% 올라서, 그래서 지수가 3,397 정도가 됐네요. 이게 a new record closing high.
이게 그 사상 최고치로 그 장을 마감한 그런 기록이 됐다는 거네요. The 나스닥, 그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한국의 코스닥하고 유사한 그런 개념이죠.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나스닥 컴포짓, 그 종합지수는 climbed, 역시 올랐다는 동사입니다. 아까 advanced, 앞줄에서 나왔던 거랑 같은 의미죠. 그 나스닥 컴포짓은 climbed, 상승했습니다. 0.4%, 0.4% 올랐습니다. 그리고 ended the day at 11,311.8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스닥도 0.4%가 그러니까 퍼센티지로는 0.4%가 올랐고 ended the day 그 날을 얼마로 종가를 찍었냐면 뭐 11,311 요 숫자로 이제 그 지수대가 끝났답니다. 이곳 역시 이 나스닥 역시 also record close 사상 최고치를 찍은 숫자라고 합니다. 네, 한번 네, 좀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플 shares rose 5.1%. 애플은 5.1% 올랐네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수준까지 올랐냐면 to an all-time high 사상 최고치로 올랐고요. 그래서 building on this week's strong gain. 그래서 그 이게 그 이번 주에 아주 강력한 그 플러스 상태를 역시 구축을 하면서 그 애플이 5.1%나 올랐네요. Deer and Footlocker. 제가 이 회사들이 뭐 미국 회사들이라서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데 Deer 하면은 이게 그 Deer and Company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중산비 농기계 제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트랙터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Footlocker는 이거 한국에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웨어라든지 아니면 풋웨어 같은 거 판매하는 그런 리테일인 거죠. 요두 회사들도 jumped 4.4% and 1.4% respectively. respectively는 각각이죠. 이 회사와 이 회사가 각각 4.4%, 그러니까 Deere and Company가 4.4% 올랐고, Footlocker가 1.4% 올랐다. 그래서 왜 올랐냐? On 그 better than expected quarterly result네요. better than expected 하면은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분기에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뭐 어닝스를 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죠. 근데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better than expected 전망치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각각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4.4%, 1.4%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근데 그 실적이 quarterly result네요. 그러니까 분기 실적인 거죠. 여기서 result 하면은 기업 실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결과보다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계속 그 quarterly 그 result들이 계속 나오는 거의 미국 기업은 거의 끝물이 앞인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플이 얼마큼 올랐나 제가 여기 블룸버그를 찾아서 넣었는데요. 기간은 사실 그 맥시멈으로 잡아서 이렇게 맥스로 잡아갖고 81년부터 조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가 흐름을 이렇게 봐봤는데 실제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뭐 400불 대 400, 그러니까 거의 500불에 가깝죠. 497 1.48. 그러니까 굉장히 뭐 커브가 이런 식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여기 좀 잘리긴 했는데 98년도 숫자를 보면 이 애플 주가가 1달러가 안 됐어요. 1달러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거의 500달러 육박을 하는 거죠. 그 제가 알기로는 애플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2트릴리언 달러 2천억? 2천억이 넘는 거죠. 2천억이 넘는 그첫 번째 주식이 됐어요. 근데 애플은 이제 곧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주식 분할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말로? 그러니까, 4대1로 주식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4개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한 주를 갖고 있던 주주라면 세 주를 추가적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 주식 분할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시 이렇게 한 주가 500달러씩이나 하면은 거래가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00불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으로 거래됐을 때 아무래도 한 주만이라도 갖고 싶다 할 때 한 주가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금액을 그러면 이제 분할을 해서 예를 들어 한 주에 10만 원씩 한다고 하면 거래가 조금 더 투자자들이 진입 장벽을 덜 느끼고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 그렇게 이제 활성화하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슈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게 그 재밌는 얘기거리들이 사실 좀 많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 애플쉐어가 올랐고 Dear and Company랑 그리고 Footlocker가 다 이렇게 올랐다 이런 내용이 여기 있네요.